들어가는 백년가게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아름다운 항구의 도시 부산에도 오랜 업력 자랑하는 백년가게가 있습니다.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자그마치 64년의 세월을 간직한 곳. 부산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부산 토박이가 추천하는 맛집 중에 맛집이라고요. 분주한 주방에서 만난 2대 사장님 조문국 씨. 저희 집에 이제 육수에 케첩을 주로 하는 육수를 이제 빼고 있어요. 그 육수통이 국내산 찌포리, 냄새 머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마에는 다시마가 다른데 이 다시마는 다른 다시마하고 틀리게 꼭지 다시마를 써요. 제첩 듬뿍 넣어 시원한 맛 일품인 기본 육수 준비하고 싱싱한 생선 내장 손질 시작. 우리 집에 들어가는 생선 간은 달고기가 아니에요. 다른 생선은 기름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조금 비리거나. 좀 낯설지만 유럽에선 귀한 대접받는 달고기. 생선 내장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명태 고니를 시작으로 살코기만큼 꼬들꼬들한 식감 선사할 아귀 위와 애까지. 입안에 바다향 가득 전해줄 소문난 생선 내장들을 모두 모았으니 맛보장 확실하겠네요. 저희 집은 이게 이렇게 끓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으깬 두부가 있어요. 으깬 두부를 이제 으깨가지고. 백년 가게만의 비법 이렇게 다 알려주셔도 되나요? 내장만 끓일 때하고 내장하고 이 무만 끓일 때 이 국물하고 이게 으깬 두부가 들어감으로써 이게 약간 끈적하면서도 진한 맛을 감미해주거든요. 재료 본연의 맛 살리기 위해 고춧가루, 후추, 마늘 등 최소한의 양념만 더해 15분간 팔팔 끓여내면 두 번째 백년가게의 대표 메뉴 생선 내장탕이 완성되는데요. 이때 빠질 수 없는 또 하나. 갑자기 빈 뚝배기는 왜 데우는 건가요? 따뜻한 지금 더 따뜻하게. 이게 뚝배기를 데움으로써 이게 처음에 따뜻한 뜨겁고 맛있는 그 기운이 다 드실 때까지, 바닥까지 다 드실 때까지 전달이 되거든요. 이게 뜨겁게 나가는 게 한여름에도 이렇게 뚝배기를 데워요. 부전 자전, 손님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1대 사장님. 아버지가 고집하던 그대로 아들 역시 살뜰하게 그 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간을 맞추는 이제 소스입니다. 여기는 거의 간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걸 넣어보니까 발음 점점. 사실 생선 내장은 많이 신선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맛도 퍽퍽할 수 있는데요. 손님들 한 번 든 숟가락 영 놓을 기색이 없네요. 그렇게 맛있나요? 처음엔 남들이 잘 안 먹는 내장으로 만든 음식이라고 외면도 받았지만 좋은 재료에 대한 고집, 기본을 지키는 맛, 섬세한 서비스 정신으로 꾸준히 어필하다 보니 얼마 전 부산을 대표하는 맛으로 당당히 이름도 올렸습니다. 담백하고 칼칼하고 비리지도 않아서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할아버지랑 오고 그다음 좀 커서 아버지랑 또 오고 이제 제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들이랑 오고. 제가 원래는 생선내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비리지가 않아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한편 주방 밖. 잠시도 쉴 틈 없이 식당 곳곳을 누비며 바쁘게 일하는 아내 이주현 씨. 힘든 고비고비마다 문국 씨가 백년 가게를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답니다.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주방에 이제 주문서가 나오면은 주방은 볼 수 있는데 방에서도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준비를 같이 하는데 이게 여기 있으니까 요 안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려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위치를 좀 바꿔주려고 하니까 이게
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 업체에다가 미리 말해가지고 선을 좀 넉넉하게 보내달라 말을 해가지고 오늘 왔어요. 온 김에 고쳐놔야지. 또 바쁠 때에는 이게 엄청 불편하거든요. 안 바쁠 때는 막 보고 봐도 되는데 그래서 해주려고. 이런 거 다 직접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 신랑은 그런 거 잘 못해요. 잘하잖아, 내가 다 했잖아. 지금까지 내가 다 했는데 진짜 와 이거 억울합니다. 이거 내가 다 했어요. 이 CCTV하고 모든 전기대에서 그리고 뭐 하울며 뭐 타일로 붙이는 거 계단에 페인트 저가 다 하거든요. 아, 방수 방수도 사람 안 부르고 제가 다 했어요. 이때는 잘했네. 아우 잘했네. 아우 잘했지. 사장님도 부지런하신 편인데 더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사실 좀 피곤해요. 아니. 어떤 길은 엄청 많이. 아 쉽다 보지 말아 정든.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많이 친해져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신랑이 고백을 해가지고 사귀자 하는데 내 주위에 이만큼 착한 사람은 없고 이제 고민을 살짝 하니까 그냥 뭐 별 남자 있겠나 착한 남자가 이제 그래도 결혼해서 살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제 오케이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이제 더 좋아지고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예. 넉넉치 않던 살림에 가족 먹여 살리려고 생선 내장탕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는 일대 사장님. 50살에 낳은 늦둥이 문국 씨는 그런 아버지와 누구보다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20살 때부터 새벽 수산시장에 출근 도장 찍으며 아버지를 돕다 결국 식당 일을 가업으로 잇게 되었는데요. 86까지 하시다가 아버지가 이제 그만둘 때가 이제 되시는 거라 이거를 다른 사람들 넘기든지 뭐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를 했는데 이제 큰형하고 이제 작은형하고 이제 누나들은 다 본가하고 뭐 잘 돼가지고 있고 그거 아무도 할 형제가 없는 걸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 이래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때까지 몇십 년 단골로 오신 손님들인 저 어릴 때부터 이 식당에 막 삼촌 하면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다 되셨는데 그분들을 이제 저버릴 수 없겠더라고요. 인간된 도리로서 제가 이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아버님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식당을 가업을 이어받게 됐죠. 근데 와이프가 많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극구 말렸어요. 신랑이 요리는 원래 20살 때부터 했고 뭐 조리병도 갔다 오고 뭐 상도 받아서 휴가도 뭐 보상휴가도 받았다 소리는 들었지만은 내가 집에 있을 때 별로 요리도 안 해줘봤고 딱히 내가 검증받은 음식 솜씨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말렸죠. 초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사실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사실 말하면 신랑이 뺏어서 다 자기가 해서 내가 팔지를 늘릴 수가 없어요, 솜씨를. 엄청 많이 넣는 거야? 아니요. 그래도 많이 넣는 거야. 라면만 끓일 줄 알아. 라면은 잘 끓여. 주방일은 서툴지만 사교성과 추진력이 좋은 아내의 주연 씨는 홀서빙과 전반적인 사업을 담당. 남편 문국 씨는 아버지의 조리법을 전수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새로운 메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변화한 소비자와 환경에 맞춰 우리도 새롭게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버지의 생선 내장탕과 아들의 내장 해물탕을 전국 어디서나 식당에서 먹는 맛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밀키트로 제작해 선보였는데요. 팔뚝탕을 매콜트 봉지에 이제 담아줍니다. 담고 갑자기 팔뚝탕이 뭔가 궁금하셨죠?
팔팔 끓는 뚝배기 속 생선 내장탕을 줄인 백년가게 밀키트의 새로운 이름. 생소한 음식에 대한 거부감 대신 궁금하다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낸 것. 이렇게 실링을 한 제품은 담아서 저 멸균실에 가서 멸균기에 멸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단단하게 실링한 그 제품을 멸균실로 가지고 와서 이게 멸균입니다. 요게 멸균을 2시간 정도 해줘야만 상온에서 6개월 이상입니다. 부패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좀 약간 의심이 좀 들긴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멸균이 안 되더라고요. 기계는 멸균 기계인데 많이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멸균도 안 되고 봉기도 터지고 시행착오가 엄청 있었어요. 욕도 많이 들어먹고 이게 왜 안 되지? 온도 멸균할 수 있는 제품마다 멸균하는 온도가 다 틀리거든요. 그 온도 적정한 온도를 찾는 게 가장 좋아요. 중량은 이게 고온에서 멸균을 하기 때문에 이 음식 본연의 이게 맛이 잘못하면 다 완전 달라져가지고 못 먹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온도를 찾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처음에 코로나 딱 터지니까 손님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이제 안 오고 안 다니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 다 내보내게 되고 둘이서 이제 이 큰 가게를 해도 띵까띵까 놀게 되더라고요. 계속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극복하지 하는데 주위에 보면은 배달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해서 신랑한테 계속 이제 우리도 배달을 해보자. 우리는 그래도 해물탕으로 해보자. 자기는 실력이 되니까 만들 수 있을 거야. 으쌰으쌰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배달을 시작하게 됐죠. 그걸로 이제 계기를 만들었고. 포장 용기부터 음식만 유지, 보관 기간까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소비자가 만족할 상품을 완성, 스마트 스토어에 내놓을 수 있었는데요. 메뉴의 다양화와 판매 채널의 다변화를 시도하는 데 백년가게 지원 사업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백년가게라는 거를 친구가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100년이 안 됐는데 해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 가능하다는 소리만 듣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또 선정이 됐어요.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선정이 됐고 선정이 되고 나니까는 판로 지원, 뭐 시설 지원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판로 지원 같은 경우는 밀키트 만드는 데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참에 그러면 동네에서만 팔던 인이나 욕도 아니고 전국 배송을 해볼까 싶어서 또 거기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전국 배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또 다졌죠. 근데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을 안 해줬으면 우린 지금 백년 가게 그냥 타이틀만 있고 그런 백년 가게로 머무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이제 부합되게 우리도 열심히 하고 정부도 열심히 도와주니까 쭉 가는 겁니다. 쭉 우리가 100세까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틈틈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사업들을 검색하는 주연 씨.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 지원 사업은 많이 나오는 사이트. 어떤 또 지원 사업들이 또 새로 나왔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거든요. 요거 하고. 백년 가게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구나, 정부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해주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찾았죠.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능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 뭐 이제 사이트마다 다 들어가서 공지사항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테이블 오더기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지원 사업으로 제가 받은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거를 알았어요. 알았는데 안 할 수 없죠.
이걸로 내가 우리 가게에 도움이 된다면 하고 진짜 잠 안 자고 새벽에 작성을 하고 컴퓨터도 잘 못해서 잘 못하지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떨어진 거는 뭐가 잘못됐지 서류를 뭘 좀 부족하게 했나 해서 다시 수정해서 다시 또 도전하기도 하고 어느새 어둑어둑해진 밤 한 달에 한 번 있는 백년가게 부산 협동조합원 모임이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상권의 위기 극복, 기업가용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는 법, 백년가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필요할 땐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부산 협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백년가게 부산 협동조합. 네. 그래서 협동조합 모임이 오늘 있어가지고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회의를 하시나요? 네. 월 1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수익을 내는 우리들의 사업 계획을 이제 구상하고 그거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아이템 회의라든지 이제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경영 방법이라든가 또 제가 모르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소상공인 판판대로라든가 이런 걸 제가 모르는 걸 우리 총무님한테 물어서 뭐 열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을 완성으로 바꿔가는 과정.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맛과 정성을 인정받았던 아버지의 내장탕처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루고 싶은 꿈이 많습니다. 맛있게 만드는 음식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인정해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명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해서 이제 뭐 아랍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도 다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좀 크게 번창하는 큰 사업이 크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아. 엄청 곤란한 질문이에요. 아, 와이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게 돼서 많이 도와주신 우리 와이프가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대접하는 음식만큼은 그저 한 끼 때우는 식사 이상의 의미이길 바란다는 주인 부부의 노력과 단골들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살아남은 집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헤아려 창업주의 진심은 지키면서도 시대에 발맞춘 도전과 변화를 통해 꾸준히 손님 마음 사로잡는 위대한 백년 가게. 단순히 오래 생존함에 그치지 않고 세월을 이겨내며 극복과 희망이란 전설을 써내려가는 한국형 장수 소상공인의 성공 모델인 것인데요. 새로운 트렌드와 식문화를 만들어내며 우리 경제의 희망으로 가치를 확장 중. 앞으로도 100년 그 이상을 꿈꾸는 영광의 100년 가게들이 더 많아지길 응원합니다.